Times. 네, 스트란드버그와 우리 정마토군의 콜라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오늘도 기어타임즈에 상륙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마토씨 함께 모시고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스트랜드버그 하면은 거의 마토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은총씨와 함께 스트랜드버그를 또 한 절반 정도는 초창기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토씨가 거의 전담 요원으로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이제는 뭐 상륙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여기 상주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제 뭐 이제는 딴 데 갈 때 좀 이륙한다고 하시고 이제 거의 보통 여기 이제 상주하고 계시는 걸로. 예. 예전에는 진짜 한 번씩 상륙할 때마다 반가웠는데, 예, 지금 뭐 이미 상륙해가지고 거의 뭐 자리 잡고, 예, 거의 이제 뭐 여기 계속 계시는 분 같아서 저희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한테 가장 최근에 이제 뭐랄까 어떤 기탐의 그 리뷰의 연주력에 대한 영역에 우리한테는 천 군만마와도, 네, 같은 그런 핵심적인 요원으로서 엄청난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전에 이제 그 폭발물 처리반, 네, 기본 이제 그런 좀 빡센 기타들을 전담하는 그런 요원으로 처음에는 들어오셨으나, 지금은 이제 좀 전방위적으로 약간 하이테크니컬 기타를 거의 대부분 담당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더 이제 빈티지한 기타까지 이렇게 섭렵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점점점 우리는 모두가 게을러지고 정마토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한 1년쯤 더 늦게 오셨거나, 네, 1년쯤 더 빨리 오셨으면 이렇게 양상이 더 빨리 바뀌지 않았나 했더니, 아, 네, 1년을 좀 늦게 와가지고, 네, 그 뭐랄까 우리 은초이가 군기가 많이 빠졌어요. 스트랜드버그 치라고 과를 내. 아, 이거 마토나 시키지 마. 이제 아니 왜 마토 안 부르고 나 이런 나이가 난 기타 못 친다고 김은총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뭐 나는 내가 언제 기타를 쳤나 싶어 이제. 원래 제가 원조 폭발물 처리반이었어요. 네, 여러분 모르시는, 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뭐 7연8연 아무도 안 건드리는 기타가 나왔을 때, 네,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내가 진짜 거의 그 폭발물 끌어안고 어떻게든 그걸 끌고 가는 느낌으로 어떻게든 제가 쳤었는데, 이제는 지금 너무 전문 요원들이 많이, 네, 생겨갖고 제가 벌써 한 두세 번은 물려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는 거의 뭐 이 기탐 리뷰에서 거의 연주의 영역에서는 가장 멀어진 상태고, 지금 마토 씨 덕분에 여러분들은 진짜 귀호강하는 연주를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7연 8연 왼손잡이 거 안 나오나? 7연 8연 왼손잡이 나옵니까? 네. 아, 제대로 시켜. 뭐 남는 게 없대잖아. 쟤도 어차피 7, 8연 줘봐야 블루스 때리고 있을 거라.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때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 그렇죠. 어차피 병원 선생님이랑 저는 8연 주면은 둘이 같이 저는 베이스 치고 선생님은, 네, 밑에서 폰, 이제 폰 네 개로 치게 되죠. 그렇죠. 포핸드를 치니까, 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정마토가 어쨌든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4연짜리 기타를 두 개 주는 게 나아. 차라리 그게 낫지. 4연짜리 뭐, 네, 선생님은 저기 5, 6 1번 줄 끊어진 거 주고 저는 1, 2번 줄 끊어진 거 주고 자, 대충 이렇게 하면 얼추 뭐 그렇죠. 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마토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더더욱이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그런 댓글들이 좀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그걸 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마토 씨의 사실 연주가 너무너무 뛰어난 테크니컬한 연주다 보니까 사실 기타 사운드를 들어야 되는데 연주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걸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듣고 나서 톤이 어떻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야, 연주가 죽이네요. 이리 부는 뭡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본질, 리뷰의, 네, 본질을 우리가 자꾸 이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클린 톤을 모니터할 때에는 우리가 그 정마토의 기타력을 약간은 좀 봉인한 상태에서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 저거는 정마토가 치면 다 저 소리가 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래도, 근데 어차피 정마토는 진정시켜 봐야 못 따라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라도 좀 너무 어렵거나, 예, 그냥 많이 어렵거나 요 정도 느낌인, 예, 거지. 예. 어차피 쉬운 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예, 뭐 따라할 만한 샘플 연주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톤을 모니터하는데 좀 그래도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연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정마토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네, 우리 리뷰에서 정마토와 함께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엄청난 연주를 듣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클린톤 잠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우리, 네, 마토 씨의, 네, 원래 스타일로 저희 귀호강 눈호강을 하는 계속 그 스타일로. 정마토가 우리를 보유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정마토가 우리를 보유하고 있다. 네. 정말 거추장스럽겠네요.
되게 거추장스럽죠. 네, 아마.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타가 참 이쁘네요. 자, 오늘은 보우덴의 스탠다드 6 트레몰로. 아, 보우덴의 스탠다드 6래. 스트랜드버그의 보우덴 스탠다드 6. 이제는 막 말도 대충 하잖아. 자, 트레몰로 리미티드 에디션 달라인데, 달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따 스펙터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할인가 254만원이고요 이 스탠다드는 아무래도 가격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좀 저렴하죠. 네. 200만원대에 그래도 출시가 되는 거의 유일한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81cm, 무게는 2.34kg, 두께는 41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오. 네, 탑에는 솔리드 메이플 탑, 퀼티드 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솔리드 아메리칸 베이스 우드 바디입니다.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 넥에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고요. 엔듀어 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팔각 넥, 네. 팔각 반쪽의 넥, 네. 엔듀어 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트링락 헤드머신의 앞쪽으로 돌아와서 네.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 20인치 508mm, 스케일 길이는 635에서 648로 가는 멀티 스케일입니다. 프렛은 24 제스카 57110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들어가 있고요. 픽업은 써죠. 써에 네. SSV 험버커와 SSH 플러스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써 들어가면 이 조합으로 들어가요. 저희가 아, 저번에 써에 그, 다른 픽업이 네. 한번 나와서 그때 요게 일반적인 써 조합은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5위의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랜드버그 EGS 시리즈 5 트레몰로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저희가 써 픽업에 대해서 이제 뭐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했던 써가 V60LP 그리고 그리고 썬버커 플러스 썬버커. 스바르텐, 얼마 전에 은총 씨와 함께 했던 스바르텐에서 이제 나왔던 그 넥 픽업 그 써 픽업 조합이었는데요. 써 픽업이 보통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SV와 SSH 플러스가 주로 사용이 되었다면은, 요거는 이제 싱싱헌 모델에서 나오는 이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썬버커는 저희가 그때 처음 봤었죠. 자,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리 그 클래식 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요.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 스바르텐 모델은 267만원, 이거는 74점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 우리 또 이거 요거 스트랜드버그의 기타 드립, 세 글자짜리 기타 드립으로 또 한 줄평 끝냈죠. 네, 그렇죠. 선생님은 울지 않는 기타 우란기, 은총씨는 따뜻하고 습한 기타 따습기, 저는 깔끔하고 깔끔한 서픽업의 기타에서 깔썩이,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의 그 보우덴 클래식 6에서 나왔던 차도기, 한투기, 땅투기, 뭐 예, 후반기 뭐 이런 예, 것들의 네, 그 한 줄평을 잇는 그런 한줄평이 나왔었는데요. 네. 자, 오늘도 리미티드 에디션 L이 달라 모델인데, 이 달라가 뭔지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을 네, 이 디자인을 봐도 약간 그 붉은색 끼가 보이잖아요. 이 달라라는 게 이제 스웨덴의 어떤 유명한 인형, 네. 말 인형의 그 이름이 달라라고 합니다. 네. 이게 스웨덴의 기념품 샵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주로 빨간색과 화려한 무늬로 수를 놓은 목각 인형 같은 건데, 이게 예전에 그 이름 자체가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그 스웨덴 중심부에 그 숲에 둘러싸여 사는 아주 뭔가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작은 마을 달라르나라는 지역에서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깎아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게, 그게 뭐 한 15세기 한 이때쯤 된다고 오. 해요. 그때쯤 이제 그 애들 장난감용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을 사람들이 기르기 시작하면서 그 말에 대한 어떤 친밀감과 경외감의 표현으로, 말이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개돼지 뭐 이런 거보다는 일단 말을 깎는 게 좀 더 네. 트렌드였나 봐요. 네. 그래서 말을 깎아서 예쁘게 애들을 처음에 주고 이럴 때는 원래는 그게 이제 피니시가 없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나무. 네, 이제 그냥 사틴으로 그냥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깎아갖고 나뭇결 그대로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오. 거죠. 그래서 한 17세기, 한 18세기 이때부터 이제 뭐 색칠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스웨덴 전역에서 특산물 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전역에서 이제 유명해지고 판매가 되다가, 세계화가 된 것은 20세기에 뉴욕 전시회에서 1930몇 년도에 이제 월드 페어라는 거를 뉴욕에서 했대요. 거기서 1939년에 달라가 이제 스웨덴의 상징처럼 거기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스웨덴을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색상이나 디자인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긴 했는데, 역시나 가장 선호되는 색상은 빨간색 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좀 달라스러운 색깔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가장 달라스러운 느낌. 네. 그리고 이거 지금 달라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이런 느낌. 이거 사실 우리나라 그
한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우리 왜 사탕 같은 거 보면 네. 전통 사탕 약간 이런 색깔이잖아요. 옥춘. 그래서 보면 네, 네. 한국 맞아 옥춘 사탕 같은 거. 그래서 약간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과도 색감이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달라 홀스 달라 말이에요. 달라 말. 자, 이렇게 달라의 또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탐을 하다 보면은 온갖 가지 그런 그 정보와 교양이 생기는데 쌓은, 예. 이 교양이 채 유통 기한이 하루가 되질 않아요. 길어야 한 이틀. 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네. 흐르는 흐르는 교양. 네. 머릿속에 지나간 교양은 많으나 남아 있는 교양이 없다. 거의 없죠. 단기 기억으로 승부하고 바로 잊어버리죠. 네. 그래서 정말 흘러가는 교양. 네, 흘러가는 교양. 이것도 사실 기탐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여러분들도 듣고 내리면 까먹을 교양. 네. 달라가 뭐 언제 나왔냐는 듯 네. 나중에 또. 까먹고 있겠죠. 네. 자, 오늘은 달랍니다. 스위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은 브릿지가 홈. 시리즈 험버커고요. 예. 그리고 2단은 4개 이너 사이드 그리고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가 패럴렐로 들어갑니다. 오, 4개 이너 사이드 네,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가 패럴렐로 그리고 3단은 4개 아우터 사이드와 브릿지의 아우터 사이드가 패럴렐로 오. 들어가고요. 4단은 4개 아우터 사이드 하나 5단이 네 이제 어. 험버커 되겠습니다. 쌍험이 없네요. 쌍험이 없네요. 쌍험이. 오 좋다. 3단이 쌍험일 거라는 느낌이었지만 3단은 둘 다 아우터 아우터, 아우터 패럴렐입니다. 아우터.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프론트 먼저 가겠습니다. 프론트 먼저 갈게요. 네. 오. 오 이렇게 착하게 치는 정마토. 그 싱글도 소리가 좋네요. 네. 따뜻하고 오 굿 오 좋습니다. 정 레이본 네.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좀 톤이 들리네요. 네. 그때 진짜 아무것도 아무나 들어. 야 이거 뭐야 이런 거? 이러더라. 좋습니다. 오 소리 좋은데요. 따뜻하고. 네. 서픽업 네. 특유의 그 사운드. 네. 오. 오. 미드레인지 밸런스가 참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레코딩용으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범용성이나 네. 이런 것들이 뛰어날 듀얼리스트 한번 좋아하네요. 들어볼까요? 자, 팬더 앰프의 듀얼리스트고요. 듀얼리스트 오버드라이브. 네, 바로 봉인 해제하죠. 좋습니다. 아 좋아, 이런 거 좋아요. 어, 나 너무 좋아. 제일 좋죠. 레드락. 아, 어떻게 참았어? 난이도 조절 실패. 아주 네. 좋아요. 레드락 그 마샬게인하고 네, 마샬게인 알게인 가볼게요. 마샬게인이고요. 역시 또 톤 모니터 안 하고 잠깐만 백킹 좀 들어볼게요. 톤 모니터 안 하고 또 연주 보고 있잖아. 자, 네. 잔잔잔잔잔. 네, 백킹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칠 줄은 아는구나. 또 백킹 한번 쳐보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백킹도 들어봤고요. 이번에 메이킹으로 쭉 빌드업 해볼게요. 여기를 공간계부터 공간계부터 해서 뭐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코러스를 뭐, 코러스 넣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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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깔끔하고 정리 잘된 사운드. 아, 바로 스튜디오 그, 냄새가 나는. 듀얼리스트 한번 칵 넣어가지고 솔로를. 네, 그냥 하시고. 기본 네. 클린도 들어볼게요. 네. 기본 클린이요. 네네네. 코러스 밴 사운드. 네. 이 음정이 정확하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리네요. 그 백킹이. 지금이 몇 단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2단. 2단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이제 듀얼리스트. 좋습니다. 오, 이번에는 레드락스 솔로 톤 들어볼게요. 아우 그 오랜만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피킹 거요? 하모닉스 스윗 피킹이요. 피킹 하모닉스 스윗 피킹. 오랜만에 한번 와! 이 소리 되니까 네. 또 그립네. 아, 네. 안 해가지고 될란가? 더 잘 되네. 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와 진짜 오늘 신기하다. 잘 되네요. 어 진짜 소리가 장난 아니네요 오늘따라. 야 이게 기타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야, 아 기타한테 욕 먹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어 쌍욕을 막네 진짜. 알겠습니다. 야, 하모니스 기타로 하는 쌍욕. 와, 이 신세계예요 이거. 야 대박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마토의 또 놀라운 연주를 또 감상을 해봤고요. 또 첫 곡이 또 멋지더라고요. 또 첫 곡에 또 수입이 많던데요. 예, 또 뭐 왁왁왁왁왁 약간 이런 느낌의. 이 사람 암을 압수해야 돼. 암 있으면 안 돼. 제일 걸 다해. 이 암체로 압수해야 돼. 네. 기타를 못 치지 않나요? 잠깐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떤 곡인가요? 네, 이 기타로는 사토시 오카의 클락업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클락업.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니네요 이 곡도. 아니 어쩌면 이 한 곡을 카피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릴 만한 이런 곡들을 뭐 화수분처럼 계속 세 곡을 들고 오니 NG가 없어요. NG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여기 게스트 와서 이제 찍으시는 분들이 3대1이죠 레이시오가 진짜로 3대 1. 네 3대1이어도 정말 선방을 네, 하는 빨리 건데 하고 가신다고 듣는 와토 씨는 거의 1.1대1 정도잖아요. 예. 웬만하면은 다시 치지를 않으니까 네. 이제 이런 것도 진짜 경이로운 것 같고 네. 그 연주의 뭐랄까
성공률. 예. 그게 진짜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안정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토 씨가 기타를 잡고 치고 있으면 저기서 녹음을 받을 때 틀릴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 있잖아요. 예. 틀릴 거라는 불안감 같은 게 전혀 없고 틀려도 몰라 솔직히.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도 경이로운 마토 씨의 연주력과 함께 달라를 리뷰해봤고요. 예.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중음이 세련된 기타요. 중세기들. 중세기. 아 좋다 좋다. 중음이 세련된 기타. 아, 네. 그렇죠. 스트랜드버그 달라. 나도 하나 달라 해서 나 달라라고 드리겠습니다. 나 달라.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베이스우드가 의외로 굉장히 깔끔해서 예. 베이스우드의 깔끔한 기타 백갈기. 이런 느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지난 같은 이제 뭐 비슷한 가격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도 지난 시간에 이제 엘더 사운드와 네. 요 베이스우드 사운드는 좀 상당히 좀 느낌이 네. 다른 것 같아요. 네. 베이스우드 굉장히 의외로 이런 스튜디오 감성이 물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백갈기. 자 점수 드릴게요. 자.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주중. 선생님 사운드 27, 네. 가성비 16, 네. 편의성 17, 디자인 17에서 총점 77점이고요. 마토 씨는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8에서 총점 82점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에서 총점 78점, 평균점수 79점. 오. 이게 지금 놀라운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스파르텐 모델보다 평균점수가 5점이나 올랐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약간 뭐랄까 우리가 이제 그 베이스우드의 매력이 여기 잘 표현이 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운드가 은근히 약간 1점씩 오른 효과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가성비 부분에서도 마토 씨가 조금 더 주셨기 때문에 업이 됐는데 편의성 쪽에서 네. 편의성 쪽에서 아까 그 우리가 그 스튜디오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었던 그런 범용성이나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뭐 암이 있고 뭐 연주감이라든가 이런 표현력의 부분에서 편의성 쪽에서 점수가 확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라는 어떤 그런 디자인 감성에서 오는 디자인 점수가 또 올라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고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이 5점 비슷한 영역대에서 이 5점씩이나 차이가 나기가 힘든데 얘는 지금 굉장히 운이 좋게 고득점을 받은 기어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최고 점수인 것 같아요. 200만원대에서는 사실 70점대 후반까지 잘 안 가는데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밍을 해보니까 암이 참 부드럽고 그리고 좋아요. 아까 마토 씨가 또 암을 아주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네, 미친 듯이 하는 네.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암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정말 많은 연습을 좋고. 네,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스트랜드버그입니다. 네, DR 티타늄인데 이번에는 DR 티타늄이에요. 요거는 362만 9천원 가격대가 지금보다 110만원 정도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점수 이 전반적인 이런 그 사운드와 가성비의 요 부분에서 네. 좀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우덴 6 DR 티타늄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토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좋습니다.